NTC 바이블 리딩 샬롬 에스겔 1장 소명받은 장소와 시간 소명받은 장소와 시간 에스겔이 본 환상과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이 본 환상과 하나님의 영광 에스겔 2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 에스겔 3장 하나님의 파수꾼인 에스겔 하나님의 파수꾼인 에스겔 침묵의 시간 침묵의 시간 에스겔 4장 박석의 상징 박석의 상징 부정한 떡의 상징 부정한 떡의 상징 에스겔 5장 칼과 터럭의 상징 칼과 터럭의 상징 에스겔 6장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예언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 심판당할 우상 숭배자들 심판당할 우상 숭배자들 에스겔 7장 임박한 바벨론의 침공 임박한 바벨론의 침공 성전을 더럽히는 바벨론 사람들 성전을 더럽히는 바벨론 사람들 에스겔 8장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상 우상들로 더럽혀진 성전 우상들로 더럽혀진 성전 에스겔 9장 우상 숭배자들의 살육 우상 숭배자들의 살육 에스겔 10장 불의 심판을 받는 예루살렘 불의 심판을 받는 예루살렘 에스겔 11장 부패한 지도자에 대한 형벌 부패한 지도자에 대한 형벌 회복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회복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성에서 떠난 주의 영광 성에서 떠난 주의 영광 에스겔 12장 포로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 포로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 더디지 않을 여호와의 말씀 더디지 않을 여호와의 말씀 에스겔 13장 거짓 예언자에 대한 정죄 거짓 예언자에 대한 정죄 에스겔 14장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정죄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정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확실성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확실성 에스겔 15장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 에스겔 16장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음부가 된 이스라엘 음부가 된 이스라엘 심판받을 이스라엘 심판받을 이스라엘 영원한 언약에 대한 약속 영원한 언약에 대한 약속 에스겔 17장 두 마리 독수리의 비유 두 마리 독수리의 비유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함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함 백향목의 비유 백향목의 비유 에스겔 18장 각각 자기의 죄로 죽음 각각 자기의 죄로 죽음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심판받음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심판받음 에스겔 19장 두 마리의 사자와 포도원의 비유 두 마리의 사자와 포도원의 비유 에스겔 20장 이스라엘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약속의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적군의 침략에 대한 예언 적군의 침략에 대한 예언 에스겔 21장 하나님의 칼의 비유 하나님의 칼의 비유 암몬 족속에게 임할 심판 암몬 족속에게 임할 심판 에스겔 22장 이스라엘의 악들 이스라엘의 악들 풀무 속에 찍기 같은 이스라엘 풀무 속에 찍기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의 죄 지도자와 백성들의 죄 에스겔 23장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 바벨론의 침공
바벨론의 침공.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심판.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심판. 에스겔 스문의장. 글은 가마의 비유. 글은 가마의 비유.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에스겔 25장. 암몬에 대한 예언. 암몬에 대한 예언. 모압에 대한 예언. 모압에 대한 예언. 에돔에 대한 예언. 에돔에 대한 예언. 블레셋에 대한 예언. 블레셋에 대한 예언. 에스겔 26장. 두로의 멸망. 두로의 멸망. 에스겔 27장. 두로에 대한 에다. 두로에 대한 에다. 에스겔 28장. 두로 왕의 교만을 책망. 두로 왕의 교만을 책망. 시돈에 대한 예언. 시돈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에스겔 29장. 애굽의 황폐와 회복. 애굽의 황폐와 회복.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당하는 애굽.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당하는 애굽. 이스라엘을 위한 자비의 약속. 이스라엘을 위한 자비의 약속. 에스겔 30장. 애굽과 그 동맹국들의 파멸. 애굽과 그 동맹국들의 파멸. 에스겔 31장. 바로의 교만에 대한 질책. 바로의 교만에 대한 질책. 에스겔 32장. 바로의 패망에 대한 에다. 바로의 패망에 대한 에다. 애굽의 국권이 떨어짐에 대한 에다. 애굽의 국권이 떨어짐에 대한 에다. 에스겔 33장. 파수꾼의 중대한 사명인 경고. 파수꾼의 중대한 사명인 경고. 공의로 다루시는 하나님. 공의로 다루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함락의 소식. 예루살렘 함락의 소식. 말씀을 듣고도 준행치 않는 자에 대한 경고. 말씀을 듣고도 준행치 않는 자에 대한 경고. 에스겔 34장. 거짓 목자들. 거짓 목자들. 에스겔 35장. 황무케 될 에돔. 황무케 될 에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에스겔 36장. 이스라엘의 귀환. 이스라엘의 귀환. 예증된 대속의 원리. 예증된 대속의 원리. 에스겔 37장. 마른 뼈에 대한 이상. 마른 뼈에 대한 이상. 이상에 대한 해석. 이상에 대한 해석.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 에스겔 38장. 고개 침략. 고개 침략. 에스겔 39장. 침략자들의 파멸. 침략자들의 파멸.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 에스겔 40장. 청량하는 장대를 가진 자. 청량하는 장대를 가진 자. 동향한 문. 동향한 문. 바깥들. 바깥들. 북향한 문. 북향한 문. 남향한 문. 남향한 문. 안뜰의 남문. 안뜰의 남문. 안뜰의 북문. 안뜰의 북문. 번제물을 싣는 방과상. 번제물을 싣는 방과상. 제사장들의 방. 제사장들의 방. 안뜰과 성문 현관. 안뜰과 성문 현관. 에스겔 41장. 성소 내부. 성소 내부. 지성소의 벽과 골방. 지성소의 벽과 골방. 서편의 건물. 서편의 건물. 성전의 외부. 성전의 외부. 성전 내부 장식. 성전 내부 장식. 에스겔 42장. 성전 곁의 건물들. 성전 곁의 건물들. 성전의 담. 성전의 담. 에스겔 43장.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제단 봉헌에 관한 규례. 제단 봉헌에 관한 규례. 에스겔 44장.
왕을 위한 문. 왕을 위한 문. 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 제사장직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들. 제사장직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들. 에스겔 45장.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거룩한 땅.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거룩한 땅. 치리자의 유해 사항과 하나님께 드릴 예물. 치리자의 유해 사항과 하나님께 드릴 예물. 성회와 절기를 위한 예물. 성회와 절기를 위한 예물. 에스겔 46장. 제사법에 대한 규례. 제사법에 대한 규례. 희생 제물을 삼는 부엌. 희생 제물을 삼는 부엌. 에스겔 47장. 성문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성문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땅의 지게. 땅의 지게. 에스겔 48장. 7지퍼의 땅 분배. 7지퍼의 땅 분배. 성소로 삼을 땅. 성소로 삼을 땅. 레위족 제사장들의 기업. 레위족 제사장들의 기업. 왕의 기업. 왕의 기업. 나머지 지파들의 기업. 나머지 지파들의 기업. 성읍의 출입구. 성읍의 출입구. 에이멘. MTC 바이블 리딩.